빨래 냄새? 이거 하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가끔 빨래를 하고 나면 지독한 악취가 날 때가 있죠. 이런 냄새는 다시 빨아도 보고 세탁기를 청소해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거나 심지어 세탁기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 알면 시간과 비용 모두 줄일 수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쉰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은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냄새나는 빨래를 세탁한 후 꺼내주세요. 그리고 잘 접어서 크림백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린 빨래를 그대로 널어주기만 하면 쉰내의 원인인 세균을 99% 살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퍼가 달려있거나 면이 아닌 소재일 경우에는 탄산소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산소다는 일반 세제보다 산도가 4단계 더 높은데요. 산도 1의 차이가 약 10배 차이니까 일반 세제보다 세척력이 100배 이상 좋다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마트에서 탄산소다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구입해 탄산소다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베이킹소다를 붓고 10분 정도 볶아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탄산소다를 세제와 같이 세탁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잠깐! 탄산소다와 과탄산소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과탄산소다는 색이 있는 옷, 지퍼가 달린 옷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는 냄새죠. 빨래 썩은 내입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나는 수건은 탄산소다를 써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락스를 사용하셔야 하죠. 락스를 희석한 물에 빨래를 10분 정도만 담가도 냄새의 원인인 세균과 곰팡이를 없앨 수 있거든요. 희석한 락스 물에 담근 빨래는 깨끗하게 헹굼 코스로 돌린 후 한 번 더 빨아주면 끝입니다. 단, 락스는 꼭 찬물에서만 사용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이나 다른 세제와 섞이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 락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세탁물이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희석한 물에 색이 빠지는지 확인한 후 세탁물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냄새가 여전하다면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때도 락스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어요. 세탁조에 락스 50ml를 붓고 온도를 냉수로 설정한 후 표준 세탁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탁기 구석구석을 돌면서 살균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만약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세탁조 안에 소주를 넣고 한 번 더 헹굼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옷에 퀴퀴한 땀냄새가 난다면 식초나 구연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탁이 완료되면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은 뒤 헹굼 모드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 다음 식초 2스푼을 넣고 다시 헹굼을 눌러주면 됩니다. 빨래에서 식초 냄새가 나면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닐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초 냄새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정당에서는 세탁기 렌탈도 하실 수 있는데요. 월 렌탈료가 만 원이 넘는 세탁기를 제휴카드 할인만 받으면 월 2,000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